자, 체어 이용한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밴드 킥 동작으로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작과 동일하게 똑같은 포지션 취해주실 거예요. 자, 손가락 씹히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호흡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왼쪽 다리 중둔근 힘 이용해서 업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상체는 왼 다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어 힘으로 버티면서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 그렇죠. 자, 이렇게 다리 들어줄 때도 우리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코어 힘, 엉덩이 힘. 자, 우리 상하체 운동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왼손은 우리 핸들링 잡고 있는데 이두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 아니에요? 내가 옆구리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길령씨 왼손 이두에 힘 풀게요. 손에 힘 풀고 하나.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후 둘. 자, 오른쪽 다리 아래로 너무 처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끌어올려 주시고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 주세요. 좋아요. 자, 오른쪽 손목은 너무 과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길령 씨한테 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도대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맞아요.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이드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운동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골반 세워주시고 호흡 뱉어주면서 우리 왼쪽 중둔근. 자, 우리 바지, 청바지 그리고 레깅스 입었을 때 이렇게 골반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있잖아요. 거기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 크롭터 입었을 때 이렇게 허리 라인 보이는지 옆구리 쪽으로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할 거예요. 지금 손목 괜찮아요? 계속 내 손으로 이 페달 눌러주셔야 돼. 그렇죠. 목 최대한 길게 빼놓고 그대로 좀. 오, 잘하시는데? 요 정도로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그대로 우리 상하체 고정. 자, 호흡 뱉어주면서 왼쪽 중둔근 업, 후, 하나, 다시 후, 둘. 오른 다리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후, 셋. 그대로 후, 넷. 마지막 뱉는 호흡에 후, 다섯. 그대로 다리 접고 올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희 두 번째 동작 마무리해 볼게요.